안녕하세요. 강남연대 신동원입니다. 최근에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왔습니다. 그 병명을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원인과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는 팔의 바깥쪽에 이게 신전근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신전근이 여기 팔꿈치 여기 붙는데 이쪽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붓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힘주기 힘들고 병 따기 힘들고 누르면 아픕니다. 원인은 반복되는 충격, 과도한 힘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팔에 이제 신전근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으로 가는 게 3개, 하나, 둘, 3개. 손목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엄지손으로 가는 게 3개,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는 게 3개, 그 다음에 나머지가 브레이크 레디얼리스하고 뭐 슈피네이터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팔꿈치에 붙는 부위에 이거 신전근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팔을 보시면 울퉁불퉁하고요. 석회가 있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 신전근이 붙는 부위에 부어 있고 손상이 있는 게 보입니다. 초음파로 보시면 정상적인 부위에 비해서 테니스를 보이는 부분은 뼈도 패어 있고 부어 있고 석회도 껴 있고 염증이 심합니다. 자,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는 휴식과 고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는 PDL-N 주사가 좋습니다. 자, PDL-N 주사는 염증을 없애고 조직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요. 팔꿈치, 어깨, 발바닥 등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통증 개선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초음파로 손상이 있는 인대 부위에 치료 약물을 주사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손상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 PDL-N을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팔의 바깥쪽에 신전근에 뼈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원인은 반복된 운동, 증상은 통증과 붓기, 주먹치기 힘들고 검사는 MRI나 초음파가 중요합니다. 치료는 약물요법, 휴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PDL-N 주사가 좋습니다. 예방은 스트레칭과 보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